자, 20번 보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코렉트네요. 자, 에바 페론에 대한 코렉트 문제입니다. A, B까지 보죠. 자, 그녀의 바디, 몸이 처음에는 전시되었다. 어디에? 마뉴먼트에. 그녀의 그 언어, 명예를 기린 마뉴먼트 안에서. 그렇구나.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B번. The opposition, 반대파가 숨겼다. 그녀의 remain, 이 remain이 바디예요. 시신. 그거를 어디로부터? 아르헨틴 밀리터리, 아르헨틴 그러한 그 군부로부터 반대 세력이. 자, 보니까. 자, 에바 페론은 남아있는데 정치적으로 강력한 인물로 남아 있었다. 아르헨틴에서 무한 이후에도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이건 그냥 소재가 제시됐습니다. 어떤 힌트 없고요. 처음에 그녀의 바디가 전시되었다. 그녀의 포멀 오피스 빌딩에서 waiting for, 뭘 기다리면서? 마니먼트 기다리면서. to be built니까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거니까 A 정답 아니죠. 그 다음에 however 네모 쳐주시고 military coup이 그 전복시킨 다음에 그녀의 허스밴드인 주한 페루를 military authority가 숨겼어요. 그녀의 바디를.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뭐를요? 이게 아주 레일링 포인트가 된다. 자, 레일링 포인트 하면은 이거를 그 뭐라고 할수 있을까? 어떤 결집시키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 랠리 자체가 이게 그 뭡니까? 레일링 포인트가. 랠리가 이렇게 시위하다.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으니까. 자, 계속 가보니 일단은 여기서 비는 아니죠. 아르헨티 밀리터리가 숨긴 거지, 아르헨티 밀리터리로부터 숨긴 게 아니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초이스 가요. C. 그녀의 시신은 은밀하게 매장되었다. In Italy, 이태리에서. For more than a decade. 그러니까, 10년 이상, 그러니까 매장이 지금 되어 온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주안 페론이 회복시켰다. 그녀의 시신을. 그리고 가져왔다. 그것들을 아르헨틴으로. 자, 보니까 그 her body was smuggled out. smuggle 이게 밀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밀수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리고 묻혔어요. under false name 어떤 이거 위조 이름 하에 이태리에서 언제 동안? 16년 동안. 16년 동안 more than a decade. 이게 지금 같은 단어네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얘랑은 동일하다. 그래서 답이 C가 되겠네. 됐습니까?